경북 영주 백두대간 능선상에 있는 선달산을 백두대간 영상으로 가지고 다시 꾸며봤습니다. 새벽 5시 출발이라 초반 영상은 상당히 어두운데 1시간 40분쯤 후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했고 산행 구간은 순 육산길로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 13km를 4시간 반 만에 종주했습니다. 3시 반 김삿갓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5시 브레이크제 출발합니다. 해발 770m. 5시 해발 770m. 브레이크제 출발. 로프가 맺어 있고. 14분 855m 걷고 있어요. 5시 21분 935m 능선 걷습니다. 왼쪽으로는 불빛을, 동네 마을 불빛을 보면서 평경길을 걸었어요. 970m. 왼쪽으로는 동네 마을 불빛이 보이고. 1045, 9시 32분. 1075, 9시 36분. 도래기지에서 1.4km 올라간 거예요. 옥돌봉은 얼마? 1.3km. 9시 47분, 1110. 왼쪽으로는 계속 마을이 보여. 평경, 평경이 되풀이던 육산 경사길 따라서 한 시간 만에 옥돌봉에 올라왔어요. 멀리 달이 보이고 옥돌봉입니다. 자, 1240m 옥돌봉에서 우리가 올라오면서 바라봤던 저기 춘향 마을이 보이고, 멀리는 여명이 돋기 시작하네. 여기로 옥돌봉입니다. 희미 하나만 옥돌봉에 우리 와 있어요. 멀리 뭐였지? 춘향하고 옥돌봉 발음이 되는 헬기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옥석산이라고, 헬기장도 지나서 옥석산이라고 있고,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 많이 다녀갔죠. 내려갑니다. 또 옥돌봉 주변은 바위가 몇개 있어요. 6시 15분 1220봉에서 우로, 6시 23분 1220 안부까지 굉장히 급한 경사길 내려 정정합니다. 1220이면 1100으로 정정합니다. 6시 33분 995 능선까지 내려왔어요. 6시 35분 980 안부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위가 가끔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육산길이었어요. 해는 뜨려고 하는데 제일 낮은 950 능선을, 6시 44분 960봉이 올라왔어요. 아직 해는 안 올라왔어. 6시 41분 950봉을 오릅니다. 950봉에는 안내판이에요. 박달령이 15분 거리가 왔네. 980봉에 올라요. 80봉에서 바라보는 여명 곧 올라올 것 같은데. 능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1005봉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7시 1분 965m의 박달령이 도착하는 산신각이 있고 앞에는 헬기장이 있어요. 박달령에는 산운각이라고 쓴 건가? 자, 곧 일출이 될것 같은데. 박달령에서 남쪽으로 도로가에 있는 오전약수 쪽을 보는 건데 거기까지는 40분이 소요되네요. 북쪽. 내려온 길과 산운가? 저건 일출 빨간 건가요? 예? 밑에는 저수지가 보이고, 7시 13분 1020봉이 열었는데, 여기서 해를 볼것 같네. 자, 이제 해가 떴는데, 이미 떴어요. 7시 20분 1045봉이 오릅니다. 남쪽으로 본 건데, 여기 어떻게 깨끗하게 보면 뚜렷한 조망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 햇살이 비친 아주 조용한. 자, 서쪽서부터 한번 쭉 능선을 보는데 바람 엄정 없이 맑은 오늘 아침 남쪽으로 전개되는 이 산야의 파르나마가, 네, 정말 조용한 아침이 나라. 1085봉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선달산까지는 40분. 1시간? 7시 36분 1130봉이 올라 있어요. 저기 한백산이었는데. 네, 저기는 무슨 산? 앞으로 갈 봉우리 가죽 보이고, 저쪽에 선달산이면 저기요. 멀리 뒤로 아마 소백산이 보입니다. 7시 46분 1150
능선을 걷고 있는데 지금까지 잔목이 없는 육산 능산길이었어요. 7시 48분 1155 능선에 있는 안내판인데 여기도 또 박달령 1시간이라고 써있어. 7시 56분 1170봉에 올라요. 1170봉에서 바라본 동쪽서부터 북쪽으로 한번 가죠. 저 앞에 안테나가 아주 중계탑이 보이는데 한백산 8시 4분 1165봉이에요. 1165봉에 있는 안내판인데 여기도 선달장이 또 1시간 10분이라고 되어있어. 1185 능선에 처음으로 짧은 암봉이 하나 나타났네. 암는 길이 있긴 해도 짧아요. 등산길은 요 밑에 이리 갑니다. 1215봉 앞에는 둥근 바위가 하나 있고 등산길은 요 바위 요 사이입니다. 가운데 8시 18분 1215봉에 잠깐 쉬고 있어요. 동남쪽 계곡 오전리에 처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운해가 잔뜩 껴 있네요. 자, 선달산으로 향해서 출발. 지금 지나는 왼편 계곡 왕바울골로 내려가면은 처수지가 있는 사기전 마을로 내려갑니다. 1시간 걸린대요. 넘어가는 길이고 지금 지나온 바위를 뒤돌아보는데 꽤 큰 바위예요. 밑에 등산길이고 한 20m는 되는 절벽 같네. 좌측에는 암릉과 계곡이에요. 8시 39분 1230봉 오르고 있습니다. 선달산은 여기보다 10m가 낮아. 1230m. 1240봉 능선. 앞으로 보이는 게 선달산이고 1240봉 능선은 바위가 몇 개 있네. 암릉이 있고 저 위가 선달산. 뒤돌아오면 1240봉. 밑에는 등산길. 1240봉이 있는 안내판. 박달령은 1시간 45분 15분 선달산. 8시 56분 1230m의 선달산 정상 도착. 자, 자, 자리 잡아. 앞에는 앉고. 선달산. 아, 여기 선달산 1236m. 내건 1235. 1m 틀리면 그냥 봐줘야 되겠네. 이제. 선달산이지. 명수. 설마 명수인지 모르겠지만. 영화배우 선달산. 누구세요? 건달들. 여기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야, 멀리 저 아주 구름 위에, 저 운해 위에 봉우리들이 쭉 있는데, 4시간 만에 선달산에 올라와서 다시 내려갑니다. 선달산에서 조망은 안 됐어요. 사방이 나무로 가려가지고, 20, 30도의 육산 경사길을 따라서 선달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부터는 소백산 군 마구령입니다, 여기는. 아, 늦은 모기. 늦은 모기에 있는 안내판인데, 여기서 좌우로 십자로 갈림길이 있어요. 소백산 국립공원 안내판. 늦은 무기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선달산